고속 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소띠에는 뭐 짓띠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짓띠는 궁합이 좋겠고 그다음 뱀띠, 닭띠가 있겠어요. 짓띠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리고 경계심 많고 이런 부분 그리고 성격이나 날카로운 부분을 소띠의 우직함과 충직한 그 성격으로 짓띠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서로 궁합이 정말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소띠랑 뱀띠 같은 경우는 뱀띠 같은 경우 평상시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본인이 좀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강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차갑게 보이긴 하나 부드러운 면이 있죠. 소띠 같은 경우는 우직하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착한 면이 있기 때문에 두 소띠랑 뱀띠 같은 경우는 같은 지향적인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닭띠 같은 경우는 부지런하고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한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면이 있거든요. 소띠 성격상 착하고 그냥 우직한 면으로 그런 닭띠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면을 감싸주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면에 있어서 둘이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띠랑 상호뱀띠는 양띠랑 범띠, 원숭이띠가 있겠어요. 양띠 같은 경우는 되게 순해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속설로 알고 있지만 더울 때는 붙어있고 추울 때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띠 같은 경우도 성질 나면 뿔을 세고 덤비는 동물이고 소띠 같은 경우도 화가 나면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둘이 뿔을 세우고 부딪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하는 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랑이 같은 경우는 진보적이고 성향이 진취적인 반면에 소는 조금 듬직하고 우직하고 좀 내성적인 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는 호랑이의 그 진취적인 거친 면을 이해를 못하고 호랑이는 이 소의 그런 면이 답답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서 서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싸우고 그래서 이별수가 많은 띠가 이 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직한 소띠와 외향적인 활동적인 원숭이는 고집인 소띠를 원숭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원숭이는 외향적이기 때문에 가정적인 소띠는 그 원숭이의 그런 외향적인 성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보니까 서로 맞질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잦은 부분이 생겨서 서로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원숭이 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재주도 많고 끼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띠는 조금 가정적이고 내성적이거든요. 최고의 궁합은 소띠랑 뱀띠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악은 소띠랑 범띠라고 생각. 소띠분들은 서로 이제 안 맞는 띠는 좀 피하셔서 만나시면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데이트를 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띠가 그 지금 말하는 상극인 띠들은 만나셨다고 해서 우리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성향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